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기루라고 안 하고 이병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영상 안 보는 분들은 골프 그만두세요.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었죠. 그 제목으로 레슨을 한 이후에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은요. 이 영상을 안 보는 분들 평생 고생합니다. 라는 또 하나의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오늘은 어깨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모하게 힘을 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시켜드리기 위한 그러한 영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아마도 10분이 넘는 영상이 될 겁니다. 이름하여 어깨 판도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여러분, 골프에서 어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어깨는 공이 날아가는 방향을 정해줍니다. 물론 클럽 페이스가 완전히 말도 안 되게 뒤집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뭐 덮여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른 이야기지만 스퀘어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어깨는 그 공이 출발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가령 제가 똑바로는 섰지만 어깨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이런 식으로 공이 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너무 어깨가 열려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깨가 열려 있는 분들한테는 어깨 닫으세요, 닫으세요, 닫으세요 하다 보면 발 돼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스윙 자체가 안쪽으로 가게 되면서 일단 맞는 순간에 어깨 방향으로 공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선 상태에서 어깨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면 제 어깨 방향이 지금 어디예요? 좌우가 아니고 어디로 보고 있어요? 위쪽이죠? 그러면 제가 어깨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공 위치만 맞으면 이 공은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요. 제 어깨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공 위치가 맞다는 가정하에 그건 이제 또 다른 그 레슨 내용이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칠 거예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그럼 이 방향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이게 판도라야!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해놓고 이게 판도라야! 에헤이. 싱겁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럼 뭐 이병옥 프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클럽 페이스 딱 이렇게 닫아놓으면은 뭐 왼쪽으로 감기니까 오른발에다 놓고 어깨도 이렇게 좀 해놓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은 이쪽으로 출발할 거니까 출발하다가 딱 해서 돌아 들어오는 거 이거 좀 뭐 옥스윙이라고 그런 얘기 하려고 또 영상 찍는 거 아니야? 또 똑같은 얘기 한번 좀 다르게 해서 반복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안 보는 분들은요 평생 고생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걸 마음 아파하는 마음에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어깨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그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백스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옥스윙을 떠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컨벤셔널 스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스윙. 백스윙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쭉 밑으로 빼라고 하죠. 이때 어떤 모양이 되냐면 그나마 이렇게 지금 오른손이 밑으로 가 있으니까 왼 어깨가 위에 있죠. 그리고 오른 어깨가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상태에서 공을 치면 공은 위쪽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는 세팅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깨를 백스윙을 한다고 낮고 길게 뺀다는 거를 이렇게 딱 가요.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습가가. 그러면 왼 어깨가 아래로 내려가고 오른 어깨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킹이라는 걸 시키죠. 그러면서 계속 몸을 턴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 어깨가 아래에 있습니까? 오른 어깨가 아래에 있습니까? 당연히 왼 어깨가 지금 아래쪽에 있죠? 왼 어깨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서 자 빼고 쭉 코킹하면서 여러분들이 흔히 편하게 보는 이러한 컨벤셔널 스윙의 탑을 만들면 왼 어깨가 아래에 있고 오른 어깨가 위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습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다가 샤프트를 딱 놓죠. 그러면서 이렇게 바라보게 해야 정상적인 각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아무 쓰잘데기 없는 조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얘가
이쪽으로 보고 있는 거는 회전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공을 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동작 자체가 공을 맞추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깨가 왼어깨가 아래에 있고 오른어깨가 위에 있다는 건 공을 치기 위한 어깨 위치가 아니라 클럽을 들어 올리기 위한 어깨 위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깨가 이렇게 됐을 때는 방향이 두 가지가 형성이 돼요. 하나는 이쪽으로 쏘는 방향이 형성이 되고 하나는 이쪽으로 올라가는 둘 중에 하나의 방향이 될 거예요. 근데 멀쩡하게 처음에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왼어깨가 아래로 가고 오른어깨가 위로 갔을 때는 이 동작은 공을 치기 위한 동작이 아니라 이 골프채를 위로 들어 올리기 위한 동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깨예요. 이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분명히 으쌰 들어올리려고 한이 어깨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을 쓰는 데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깨 각도를 바꾸지 않고 이 각도에서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제 모양을 보면 뭘할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뭐할것 같아요? 그냥 쥐어 박을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오른 어깨가 위에 있고 왼 어깨가 아래에 있으면 그냥 팍 쥐어 박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깨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밑을 찍을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골프로 돈을 벌면서 사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동작을 하냐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백스윙을 할때 그냥 이렇게 해서 들면 되는데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좀 도약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들기 위해서 어깨를 한번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치기 위해서 동작을 바꿔주는 동작을 해요. 어떻게? 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골프공이 아래로 쳐 박혀야 됩니까? 아니면 위로 탁 쳐서 올려줘야 됩니까? 쳐서 올려줘야 되죠? 그러면 쳐서 올린다. 아까 전에 이병욱이 어깨가 요렇게 돼야 올라가는 거고, 요렇게 됐을 때는 체가 박히는 거라고 그랬고, 여기에서 어깨가 이렇게 돼 있으면 공이 왼쪽으로 날아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거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선수들은 만약에 공을 치는데 밑으로 박아서 공을 밑으로 집어넣습니까? 아니면 공을 쳐서 올립니까? 올리죠. 그럼 쳐서 올릴 때 어깨 모양은 이 모양이겠어요? 이 모양이겠어요? 이 모양이겠어요? 이 모양이 돼야 되겠어요? 이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선수들이 백스윙 할 때는 일단 최대한 높이 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왼 어깨를 아래로 놓고 오른 어깨를 위로 올려 들어 놓고 여기서 충분한 도약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공을 칠 때는 어떤 동작을 해주냐면 왼쪽에 있는 어깨와 오른쪽에 있는 어깨 위치를 전환을 시켜줘요. 왜? 쳐서 올려야 되니까 공을 이렇게 쥐어 박으면 땅에 박히니까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하냐면 이렇게 어깨를 반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밑에 있는 어깨를 위로 올려주고 오른쪽 어깨를 밑으로 내려주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모양이 되면 여러분들이 볼때이 공은 어디로 날아갈 것 같아요? 당연히 위로 날아가죠. 이거 보시면서 아 그거 누가 몰라? 천만에 거의 모를걸요? 여러분들은 백스윙을 그냥 들었을 뿐이고, 그 다음에 끌고 내려오라고 했으니까 끌고 내려왔을 뿐이고, 돌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돌렸을 뿐일 거예요. 이 원리를 아는 분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있으면 더 좋고, 저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단호하게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백스윙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어깨 동작은 여러분, 백스윙 탑 너무 멋있어. 당연히 멋있지? 왜?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좋지, 이거는. 이거는 치기 위한 동작이 아니라, 들어올리는 어깨 동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왼 어깨가 올라가고 오른 어깨가 밑으로 내려와 줘야 공을 쳐서 올릴 수 있는 각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 지금 이 자세, 이 자세는 공을 치기 위한 자세예요? 아니면 채를 들기 위한 자세예요? 이건 치기 위한 자세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영상 안 보면 골프 그만두세요 해서 사이드 블로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고 했던 그 자세가 공을 치기 위한 자세예요. 다만 단점은 뭐냐면 우측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젖혀지는데 공간 들질 못하죠. 왜? 얘는 내려가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옆으로 보고 작은 스윙이라 하더라도 치는 연습만 일단 하자. 그러면 갔다가
치게 되면 그냥 공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깨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스윙을 크게 못하니까 보세요. 여기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 모양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 지금 제 어깨 각도를 보면 왼 어깨가 완전히 위로 올라와 있고 오른 어깨가 완전히 밑으로 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고 쭉 간 상태 약간은 뒤로 가니까 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유지된 상태에서 다시 치는 자세에서 왼 어깨 그대로 위에 뭐 임팩트 전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도 왼 어깨가 거의 위에요. 여기서도 많이 안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보세요. 치기 전이에요. 이 각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공을 위로 쳐야 되니까. 공을 위로 쳐야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보면 처음에 한 분들은 저는 이게 여러분들을 못한다고 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알고 가자 이거예요. 알고. 이렇게 되면 이 동작은 들기 위한 어깨의 동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뭐예요? 트랜지션이라고 하면서 왼발 디디고 그 다음에 뭐 끌고 내려와서 만약에 왜 그러한 동작을 하는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이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아 맞아 빨리 치기 위한 자세로 가고 그러면 치기 위한 자세로 가면 얘가 떨어져 있던 애가 이렇게 변하는데 안 갖다 붙습니까? 또 이렇게 서 있던 애가 치기 위한 자세로 가는데 뒤로 안 눕습니까? 이걸 갖다가 어깨 바꾸라는 얘기는 안 하고 뒤로 돌려서 내려야 되는 무슨 샬로잉? 저는 그런 레슨 보면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레슨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뭐 어디 가가지고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이제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자 보세요. 백스윙 갔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왼 어깨 밑에죠. 훨씬 밑에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한다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바로 들어오겠죠. 근데 선수들은 여기서 치면 쥐어 박히는 걸 아니까 이렇게 지금 아래에 있는 어깨를 충분히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도약을 하면서 왼 어깨 위로 올라가고 오른 어깨를 밑으로 떨어뜨려 놔야 칠 수 있는 자세가 되고 그 상태에서 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트랜지션 동작이에요. 제가 위에서 보고 있는 걸 옆으로 보는 게 트랜지션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골프가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진짜 쉬워집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치는 영상이 나오겠지만 어깨가 쭉 이제 컨벤셔널이에요. 이거는 뭐 옥스윙도 약간 섞이겠지만 어깨가 밑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약간 옥스윙보다는 컨벤셔널 형태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형태의 스윙을 해줬어요. 자,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들어 떨고 했던 거랑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때도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저항이 있었어요. 자, 갑니다. 지금 올라가는 동작에 의해서 왼 어깨가 아래로 와 있고 오른 어깨가 제 머리 뒤로 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형 상황은 왼 어깨가 더 낮은 상황이에요. 올리는 어깨 동작이니까. 그리고 나서 치기 전에 갔어 여기까지. 그리고 치기 전에 왼쪽 체중 이동하고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제 어깨 라인이 수평이 됐어요. 저는 공을 치려고 하고 뭐 채를 끌고 내려고 그런 거 한 게 아니라 어깨 모양부터 빨리 바꿔놓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또 이제 수평 내려갔죠? 그 다음에 왜 이거 이 동작을 만들었냐면 공을 쳐서 올려야죠. 이제 공은 올리는 거지 뭘. 그다 퍼올리는 게 아니고 어깨 각도로 올리자는 거. 뭘 퍼올려요. 어깨 각도로 치면 올라갈 텐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스윙을 보게 되면 쭉 해서 올라가는 형태 그리고 떨어졌던 오른 어깨가 다시 앞쪽으로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을 보면 정상 속도로 약간 느리게 볼까요? 밑으로 왔던 거를 쭉 밑으로 왔던 거를 쳐치는 자세로 만들어 놓고 때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선수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만드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안 본 분들은 평생 고생합니다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왜? 맨날 들어갖고 쥐어 박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웃 인계도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할 거거든요. 나는 인아웃이 안 돼. 인아웃이 당연히 안 되지. 어깨를 내려본 적이 없는데. 어깨를 내려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다 인아웃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 사람 몸 구조가.
밖에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칠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인아웃이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컨벤셔널 스윙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옥스윙만이 맞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걸 할수 있겠냐는 거예요. 컨벤셔널 스윙은 쭉 가서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고 이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어깨의 역할을 바꿔주고 이렇게 나가서 쳐주는 게 컨벤셔널 스윙인데 그 짧은 시간에 훈련량이 적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동작을 할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꾸준하게 한두 개 하겠지만.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저는 옆으로 사이드 블로우를 보게 한 거예요. 그럼 왼 어깨가 이미 올라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굳이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건 백스윙을 할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 들자는 거예요. 왜? 선수들이 이 상태에서 바꾸는 동작 이 위치가 그 위치니까. 여기에서 번쩍 들어서 이만큼을 딱 요만큼 차이가 나죠. 선수는 쫙 들어서 여기가 있고 저는 여기까지밖에 안 가니까. 근데 한 50cm는 차이 나겠지? 근데 과연 그게 큰 여러분들께 실익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건 여기에서 옆을 보고 공간이 좁아도 좋으니 어깨를 미리 세팅해 놓고 이렇게 해서 쳐도 충분히 편하게 몸을 들썩거릴 필요 없이 칠 수가 있다. 우리는 애시당초 사이드 블로우다. 사이드 블로우를 하면 보세요. 저 상태에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어깨 턴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어깨가 일단 숙였다는 건 서서는 수평 턴이 되지만 숙이면 상하가 바뀌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니까. 다시. 여기서 기울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아, 이병호 프로가 이거를 왜 하는지 알겠다. 지금 8번 아이언입니다. 자, 보고. 아, 이 얘기였구나. 그 어깨가 그러한 중요한 이슈가 있었구나. 근데 지금은 제가 이 어깨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계속 왼쪽으로 잡아당겨지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디에서 보면 이렇게 열려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당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위에서 스쿼트샷이라고 빡 위에 맞고 굴러가는 샷도 나와요. 그런 분들은 빨리 어깨 방향을 돌려놔야지 또 그쪽 방향으로 가고. 내가 공 출발하는 방향은 거의 다, 그러니까 스퀘어 페이스가 어느 정도 된다는 가정하에 어깨 방향으로 출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내가 어깨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나는 너무 유연해서 쫙들 수도 있어. 그러면 어깨가 밑에 있는 거 만들고 다시 빨리 치기 위한 자세로 와놓고 여기서부터 때리는 거. 뭘 끌고 내려와요? 빨리 어깨부터 바꿔야지. 어깨만 바꾸면 끌고 내려와지지 얘가 어떻게 안 끌고 내려와. 이거를 갖다가 왜 어깨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이걸 끌고 내려오냐고요, 지금. 그럼 엇박 생기잖아요. 들었으면 빨리 끌고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어깨 위치만 바꿔주면. 그래서 제가 떨궈라는 걸 제시했던 거예요. 참으면서. 그럼 진짜 그때 얘기하지 왜 이제 얘기해? 그럼 옥스윙이 나와야 되니까. 제가 옛날에 지금 10년 방송됐는데 요즘은 안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맨날 이병옥이랑 가까이 서가지고 스윙이 자꾸 인으로 들어가. 팔이 짧아서 그런가? 저는 죄다 옥스윙으로 치고 있었거든요. 있으면 이렇게. 근데 스윙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가? 아시겠어요? 어깨 역할은 그것이다. 컨벤셔널 스윙을 해도 좋고 옥스윙을 해도 좋아요. 하지만 제 스윙 철학을 믿고 추종하신다면 저는 감히 옥스윙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라가서 들어오는 건 도약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걸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가서 뒤집는 동작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스트라이킹, 판도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알아요. 이 내용은 처음 들으시는 내용이고, 그 내용은 다 알아요. 전 판도라를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거예요. 스트라이킹 판도라. 그래서, 지금 옥스윙 따라하기 해서 지금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 이 영상들이 지금 중간에 들어갑니다. 왜? 옥스윙을 또 다른 생각으로 풀고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아이디어는 다 어디서 온줄 아세요? 여러분들한테서 와요.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는 분들께. 아, 이렇게 해석을 하네? 그렇게 나와요. 꼭 명심하십시오. 이 내용 중요합니다. 오늘 이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만 알지 마시고 공정하게 경쟁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10만으로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스트라이킹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스트라이킹이 이 좁은 공간에서 거리를 내는 방법을 드리는 건데 그토록 쉬울 수 있던가 놀랄 노자를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스터 오기루였습니다. 절대!